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크리스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전번 시간에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또 우리가 드랍아웃 레귤레이터하고 로우 드랍아웃 레귤레이터가 있다. 그두 가지 레귤레이터의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입출력 차만큼의 어떤 그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에 좀 취약하다. 그래서 약간의 방열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DCC 컨버터라는 얘기도 쓰는데 어떤 전압을 입력을 받아서 내부의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강압 주로 강압용으로 많이 쓰죠. 강압이나 승압도 할 수가 있는데 강압용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전류를 우리가 암페어를 높게 하기 위해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쓴다. 7805 같은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12V 입력을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는데 최대 1A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전류로 쓰기에는 약하다. 그래서 메인 전원부에 스위칭 레귤레이터, 즉 DCC 컨버터를 써서 우리가 발진 스위칭을 해서 나온 이제 그 전류를 승압보다는 이제 암페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LDO 레귤레이터로 전달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우리가 DCC 컨버터라고 얘기를 해요. DCC 컨버터는 직류 전압을 강압 또는 승압시켜주는 장치를 얘기하는데 어떤 직류를 일정한 주파수로 스위칭해서 펄스를 출력해서 그 펄스는 AC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압을 얻는 우리의 소자를 갖다가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 또는 DCC 컨버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스위칭 레귤레이터 또 내지는 DCC 컨버터를 우리가 뭐 스텝 다운 컨버터 또 스텝 업 컨버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텝 다운 컨버터는 뭐냐면 강압용 컨버터를 얘기하는 거죠. 강압용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얘기하는데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작은 거죠. 이게 스텝 다운 컨버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AP1501-50 같은 경우는 스텝 다운 컨버터로 부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스텝 다운 컨버터 또 내지는 버 컨버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텝 업 컨버터라는 것도 있어요. 스위칭기 레귤레이터는 주로 강압용으로 쓰는데 승압도 한다고 그랬죠. 부스트 컨버터라고도 하죠, 이걸. 그래서 스텝 업 컨버터는 승압용 컨버터로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텝 다운 컨버터하고 스텝 업 컨버터가 있는데 버 부스트 컨버터라는 것도 있어요. 승압과 강압이 모두 가능한 컨버터. 이걸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DCC 컨버터 또 내지는 스텝 다운, 스텝 업 컨버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약간의 용어 차이는 있긴 하죠. 그죠? 그런 부분을 참고로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내부의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하기 때문에 항상 아웃풋 나온 자리는 우리가 AC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죠? 오실로스코프로 문제가 됐을 때는 발진 파형을 찍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AP1501-50이라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갖는다. 그래서 찍었을 때 파형이 왜곡되지 않으면서 150kHz의 발진 주파수가 오실로스코프에 표현이 된다면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정상이겠죠? 그런 식으로,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특히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는 오실로스코프로 발진 파형을 찍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크리스탈을 얘기할 건데요. 크리스탈은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면 딱 표시가 되는 그런 건데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어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가 SMD 타입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이제 메인보드에서는 이제 IMD 그 PCB 홀에 리드를 삽입해서 솔더링하는 타입, 그죠? 또 SMD 타입 요거는 우리가 PCB 패턴에 솔더링하는 타입을 SMD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무슨 어떤 통신 기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고가의 그래픽 카드는 또 요런 형태의 어떤 그 크리스탈을 쓰기도 합니다. 요런 걸 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좀 당황하시는 분 있죠. 요것도 크리스탈인데 모양은 틀리지만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PCB 표기명을 봐라. 크리스탈은 PCB 표기명이 X로 되어 있습니다. X 대부분이. 그래서 X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뭐 이게 FTD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X로 됐대. 아, 크리스탈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이라는 이 크리스탈을 우리가 수정 발진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기기에서는 없어도 안될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정발진자 크리스탈은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마스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오케스트라의 마스터가 없으면 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케스트라의 마스터의 어떤 지휘봉의 강약과, 그죠? 지휘의 어떤 그 방향에 따라서 악기들이, 그죠? 서로 그 자기 포지션을 맞춰 소리를 내고, 그죠? 리듬에 맞추는 거지, 그죠? 근데 마스터가 없다면 연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탈이라는 전자에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AD 보드가 있는데 이 스케일러라는 것은 지 혼자 동작을 못 해요. 그죠? 동작을 못 하기 때문에 크리스탈에 그죠? 고정 주파수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 한번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피아노 학원 가면은 4분의 3 박자 맨 처음에 초보자가 연주를 할때 뭡니까? 똑딱이죠? 4분의 3박 똑딱똑딱 하는 거 있죠? 메트로놈이라고 그러죠? 걔를 틀어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음을 실지 않습니까? 거기 음을 실지 않으면 4분의 3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메트로놈을 갖다 우리가 여기는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라고 할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전자기기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시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그죠? 모양은 금방 우리가 티가 날 수가 있지만, 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크리스탈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 크리스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일반 수정 있잖아요. 그죠? 자연적으로는 자연석 수정을 갖다가 일정한 각도를 잘라서 양쪽에 이제 전극을 붙여서 전압을 가해봤더니 신기하게도 어떤 그 고정적인 주파수가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크기로 잘랐냐, 어떤 각도로 잘랐냐에 따라서 고정 주파수를 나오게 한 것이 우리가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죠. 지금 우리가 메인 그 AD 보드, 모니터 AD 보드 쓰는 건뭐 14.318MHz 많이 쓰는데 설계자가 어떤 소자로서 어떻게 설계했냐에 따라서 이제 쓰는 이 수정 발진자는 다 틀리죠. 밑에 우리가 계통도를 본다면 이 GM 5616이라는 그 스케일러는 이 크리스탈의 도움을 받죠. 여기 동작 신호 싣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죠. 메인보드 보드에도 크리스탈은 들어가죠. 그래서 종류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고정 주파수를 갖는 거예요. 가변이 아니라 고정적인 주파수를 갖는 거죠. 얘 클락에, 그죠? 주파수를 클락이라고도 얘기하죠.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글쎄, 여러분들은 음악회를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의자가 열심히 연주하면 우리 그 악기 주자들은 뭡니까? 주의자의 봉이라 주의자의 손, 그 몸짓을 주의수 보면서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악보 보면서. 그게 이제 이게 수정 발진자. 얘가 마스터다. 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강의 중에 양해 하나 좀 구할게요. 제가 지금, 오른쪽 눈이 좀 많이 아파서 한쪽 눈을 좀 감고 합니다. 보기가 안 좋아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탈의 동작 원리는 조금 전에 말씀했죠. 모니터 AD 보드에 보더라도 여기 크리스탈 있어요. 그죠? 크리스탈이. 요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 자기 혼자 동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클럭에, 그죠? 이 수정 발진자의 고정 클럭에 동작 신호를 신어서 동작을 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D 보드에 봐도 여기 지금 크리스탈이 있죠. 그죠? 메인 보드에 보면은 이제 크리스탈이 몇 개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AD 보드는 단순하게 그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AD 보드, 패널 보드 따로 돼 있는데 우리가 메인 보드는 통합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능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32.768kHz의 요요저리그 IMD 타입의 크리스탈이 있는데 얘는 사우스 브리지, 즉 부팅 회로를 위한 이 크리스탈이고요. 여기 보면 14.318에는 고정 클락이 있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 이 메인보드는, 노트북 메인보드나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이 소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각자의 크리스탈 다이 고정 클락을 붙이기에는 아무래도 회로가 복잡해지니까 14.318MHz라는 고정 클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클락 제너레이터가 14.318을 받아서 주파수 분할을 해서 CPU가 필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PCI 쪽에 필요한 거, 그런 분들을 분할을 해서 여기서 전달해 주는,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거죠, 이게. 그죠?
그 메인보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4전 삼십발 고정 클락이고, 요게 이제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거예요. 얘를 받아서 내부의 주파수 분할 회로를 통해서 필요한 각 장치가 필요한 쪽으로다가 클락을 제공해 준다. 이 클락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약간 AD 보드, 어떤 그 TV나 모니터 AD 보드보다는 메인보다 복잡하다 보니까 요렇게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중간 장치를 써서 이 안에서 주파수 분할한다. 그죠? 그래서 회로를 좀 간소화했다고 그러나요? 예,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탈의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혼자는 동작을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뭐 스케일러라든가 MCU, EEPROM, 사운드 칩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수정 발진대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그죠? 그래서 크리스탈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보통 전자기기에서는 또 중심 소자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게다 정상이라도 클락이 제공이 안 되면, 자, 오케스트라에 음악회를 갔는데 마스터가 무슨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다든가 그러면 취소가 되는 것이지, 그죠? 크리스탈이 만약에 불량이 났을 경우는 다른 회로가 정상이라도 이 전자기기는 동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 수정 발진자 이 친구를 굉장히 간과를 해요. 얘는 고장이 안 난다. 뭐 얘는 뭐 문제가 안 생긴다. 그죠? 얘가 불량이 나겠어? 얘도 불량이 납니다. 그죠? 많은 어떤 점유율은 아니지만 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잘 보셔야 된다고 있는 거를. 그래서 얘는 뭡니까? 얘는 클락이죠, 클락.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장치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테스터 갖고는 안 되겠죠? 하여튼 무조건 발진한다든가 클락이 출력되는 그런 소자들은, 그죠? 소자들은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다가 정상적인 파형이 입력되고 출력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 MCU도 마찬가지죠. 클락을 받아들이니까 그 인풋 클락, 그죠? 그다음에 연산에서 나오는 클락,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압만 재고 맞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죠? 여기 스위칭 기록이 되잖아요. 여기 2번 단자가 5볼트가 나오는데 테스터로 재면 직전압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얘는 발진 스위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갖는다 얘기했죠. 여기를 찍으면은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이 나온단 말이죠. 전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를 찍어봐야지, 아, 이 내부의 발진 스위칭이랑 문제가 생겼구나. 이 파형이 왜곡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그 스코프에 나타난 파형을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다면은 이제 심장 역할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메인보드 크리스탈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팅 에러 쪽에 사우스 브리지 쪽에 우리가 크리스탈 그 수정 클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32.768kHz를 보통 많이 쓰는데, 물론 메인보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고, 요게 있는 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318MHz를 주로 많이 쓰는데, 얘이 고정 클락을, 그죠? 클락 제너레이터가 받아서 내부에 이 주파수 분할 회로를 통해서 CPU가 필요한 거, 뭐 이런 PCIe가 필요한 거, 그다음에 다른 쪽에 뭐 필요한 거를 준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이제 다른 쪽의 소자의 그 수정 발진자의 가능성이 랜 쪽에 이제 수정 발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인보드를 설계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했다나서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설계자 입장이 아니고 수리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의중을 갖다가 알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다 틀립니다. 다른 거는 왜 이런데 이런 게 없는데 여기 또 하나가 있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겠죠. 이런 것들은. 자, 크리스탈의 종류는 굉장히 그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IMD 타입, 인서트 마운팅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리드를 갖다가 PCB 홀에 삽입을 해서 뒤에다 솔더링 하는 방식을 우리가 IMD 타입이라고 한다. 이게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요런 이제 IMD 타입을 주로 많이 쓰는데, 요거 조금 보여드렸죠. 요거는 요렇게 생긴 것들은 주로 이제 메인보드의 부팅 회로, 사우스 브리지의 어떤 고정 클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32.768kHz가 요런 또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6MHz, 16MHz, 여기도 보면 32.768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SMD 타입이라는 게또 있죠.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가
TV라든가 모니터에 보면은 요 SMD 타입을 많이 붙이는데 이렇게 표기명이 좀 약간 상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또 특수 통신 장비 같은 거 이런 걸 쓴단 말이지. 이렇게 이런 것들 이 처음 보셨죠? 이런 것들은 이런 크리스탈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PCB 표기명에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됐냐. X로 표기가 됐다면 이게 크리스탈이고 이게 만약에 뭐 Q로 되어 있다. 그게 TR일 것이고 U라는 것은 뭐 전원 관리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몰라가지고 막 헤매시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PCB 표기면 얘가 뭐로 표현해 보세요. X, 아, 이게 크리스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오실로스코프로 클락을 측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도 있다는 것을 이런 건좀 특이하죠. 좀 뭔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슨 어떤 특수 통신 장비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뜯어보면 이런 형식의 이 스마트폰에도 이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크리스탈에 대한 얘기를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뭐 간혹 다른 사람도 수정 발진자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SMD 타입이에요. 그래서 SMD 타입은 그냥 우리가 PCB 패턴에다가 솔더링 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요것도 요런 거 같은 것도 또 우리가 탈거할 때좀 조심하게 잘못하면 패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그래 요렇게 이제 표시된 것들도 있다 그랬죠? 자, 크리스탈이 이제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어요. 물론 여기 66MHz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좀 이상한 것들은 우리가 요 SCO-060이라고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나오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올라갈까 갈 때까지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이 데이터 시트를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전부 다이 외국에서 만든 이 소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영문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기라든가 파파고 번역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번역기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죠. 특히 이제 파파고 번역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역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좀 한층 더 플러스 알파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데이터 시트 안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참조하시면 돼요. 이런 이제 표기명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외우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찾고 여러분 자꾸 이제 숙달되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제품에 적용된 크리스탈 소자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제품에는 크리스탈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기기가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오케스트라 이끌어가는 사람이 뭡니까? 마스터잖아요. 마스터가 어떤 그 멋진 음악을 잘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도 그 마스터의 그 어떤 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음악이 더 빛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TV 같은 거 보더라도요. TV도 보면 이 크리스탈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죠? 얘 동작신호 신호에 또 얘는 이제 TV는 여러 가지 기능도 있잖아요. 그죠? 뭐 튜너도 있고 뭐또 여러 가지 USB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작신호를 실는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그죠? 뭐 메인보드는 말할 것도 없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그 사우스 브리지가 필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클럭 제너레이터에 필요한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이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거. 여기는 또 아까 그 크리스탈이 또 하나 없죠. 그죠? 없는 것도 있단 말이죠. 보통 두개 내지는 세 개인데 이렇게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또 드리는 거죠. 자,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예, 노트북이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고 요거 말고 아까처럼 좀 특수하게 돼 있는 그런 거 쓰는 것도 있어요. 이 클락이 있단 말이죠. 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자시계를 뜯어봐도 이 클락이라는 게 수정 발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크리스탈 있지 않습니까? 그래픽 카드는 또 요거 말고도 좀 특수 형태 쓰는 거, 고가의 그래픽 카드들은 또 특수 형태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다. 그죠? 물론 요 단순한 제품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지만 뭐안 들어가는 제품들이 없어요. 뭐 세탁기를 뜯어도 그렇고 냉장고를 뜯어도 그렇고 다 크리스탈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 양부 판별법은 어떻게 하느냐? 크리스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파수를 갖다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그죠? 테스터 갖고는 안 된다. 테스터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할수 있는 것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걸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카운터라는 게요 지금 오실로스코프는 크리스탈 측정할 때 여기 안, 이 주파수가 표시가 안 되는 그 기기들도 있어요. 지금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죠? 뭐, 하여튼 좌우지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 카운터는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되니까, 얘는 이제 주파수를 전용으로 재는 이제 하나의 그 계측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양부 판별 지그로서, 이제, 물론 얘는 이제 탈거를 해갖고 해야 되겠죠? 탈거를 해서 얘들 커넥터에 꽂으면은 걔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에 표기된 표기면 값을 정확하게 여기 표시해줍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완성품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 사이트 보면은 요 곡을 우리가 부품을 구해서 이렇게 저같이 좀 개조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물건을 사면은 그냥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달아서 제가 이제 그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 보면 제가 쓰는 지그들이 한 몇십 개가 되는데 다 개조를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쓰지 말고 불편 이게 쓰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방신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조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뭐냐면, 요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제일 많이 써요. 예. 양호판별 어떡하냐? 지금 우리가 AD보드의 이제 불량 유형을 보면은, 이제 보통 크게 보면, 불량을 이렇게 많이 나는 그 소자는 아닌데요. 냉납이 나거나 아니면 크리스탈이 단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근데 보통 냉납들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 분량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게 14.318MT라고 되어 있죠. 14.318MHz라는 거. 즉 AD 보드에서는 14.318MHz를 쓰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만 쓰는 건 아니에요. 설계자가 어떤 소자를 썼냐에 따라서 이 공급되는 클락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4.318MHz를 전압반지에서는 우리가 얘가 양품이라고 판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실장상, 얘는 이제 실장 상태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주 물론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전원 인가한 상태에서, 크리스탈은 우리가 이제 찍으면 이렇게 파형이 나와요. 그죠? 여기 파형이 이게 이 주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장비도 있어요. 이 세팅이 지금 잘못돼서 그런지, 제가 이제 이쪽에 의뢰해드려도 나오는데 안 나오냐고 하는데, 내가 몇개 조정이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할때 이제 너무 이제 파형 그러니까 진폭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 노블을 돌려서 진폭 조정을 해서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지 봐야 돼. 이 파형이 안 나오고 그 선만 전압만 나온다. 얘는 이제 크리스탈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그죠? 이런 클락이 나와 주파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파형을 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다 해도 이 AD보드 동작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최종으로 가서 얘를 재니까 얘가 안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얘가 동작실을 못 싣다 보니까 AD보드 모니터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죠. 메인보드 부팅 에러가 동작이 안 돼서 보니까 나중에 그 32.768kHz라는 작은 크리스탈이 단선 또 냉납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냉납을 다시 솔더링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눈으로는 잘 냉납이라는 게 크랙 생기고 냉납된 것이 사실 그 조그만 것들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대 현미경을 끼고 비도 스크 풀어놓고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거죠. 자, 크리스탈 양부 판별 지그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실로스코프 안 나타난다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크리스탈 양부 측정하는 요거를 해외 사이트 구매해서 이렇게 만드세요. 제작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전원을 넣고 여기 크리스탈 삽입구 있죠? 여기다 이 다리를 끼면은 바로 나타나거든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아, 얘가 정상이다 아니다. 그리고 빨리 판정할 수가 있겠죠. 사실 다리가 리드가 두 개, IMD 타입이다 보니까 리드가 없는 건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기다 리드를 붙여서 여기다 끼시면 되겠죠. 뭐 콘덴서 다리를 붙인다든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박바로 이 띄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탈거해서 재는 것도 크게 뭐 여러분들한테 무리가 가는 건 아니다. 그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이렇게 요 지그도 제가 많이 쓰는 편인데 좋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개조를 한 거죠. 전원을 넣고. 요 크리스탈이 표기된 요거 있죠? 요 각각 얘랑 이 측정값하고 디지털 이 계기판의 표현을 봐야 돼요. 그죠? 이 14.318이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죠. 14.318. 그죠?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요. 25메가짜리, 25메가. 25메가도 많이 쓰죠. 네. 이렇게 해서 12메가 제가 한 3개 정도 테스트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로스코프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게 뭐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만드는데 이거 제작할 때 요 디지털 요 계기판 있죠. 요거를 반대를 끼시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정 장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아마 지금 오시로스코프가 구입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물론 오실로스코프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기판에 보면은 이 발진 소자들이 많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한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으면은 그래 부담 안 가게 측정할 수가 있다. 주파수 카운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죠? 실장 상태에서 우리가 표시할 수,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저 조금 전에 그 양부 판별 지구 그거를 리드를 달아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천상 떼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계기판에 나타나는 걸 보고 양부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정확하게 나오죠? 14.318이라고. 여기다 모니터 전원을 놓고요. 이 크리스탈 한쪽에다가 리드를 대면, 그죠? 14.318. 약간의 차이는 있죠? 7. 이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것도 저가 주파수 카운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장비들은 이게, 글쎄요, 이게 제가, 8만원 주고 샀나?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장비들은요, 특히 이제 우리 해외, 알리에서 많이 사는데, 특히 이제 11월 11일, 광군절 때 많이 세일을 해요. 또, 블랙 프라이데이 또 많이 하고, 그때 사면 좀 여러분들이 싸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죠? 자, 크리스탈은 우리가 특히 이제 다른 소자에 비해서 양부 판별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아무리 다른 소자가 정상이라도 고정 클락을 제공을 안 하면 동작 신호를 못 시키기 때문에 불량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중심 소자, 전자 회로에서는 중심 소자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아, 크리스탈은 뭐 문제가 아니야 이러지 말고 바이패스 시키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런 오시로스코프라든가 주파수 카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나오나 그것도 뭐 모동작이 됐을 때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크리스탈의 전반적인 내용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PWM이라는 소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과리 늘상 하는 얘기지만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